반갑습니다. 조선총독부 식민사학의 실체를 구반하고 올바른 한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송 역설의 이완영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제 가야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. 이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임나의 실체 부분을 오늘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. 임나 하면 솔직히 가야 임나 하면 국민들은 가야 하면 김수로 허황후 알지 나머지 모릅니다. 그죠? 학자들이나 들어가가지고 좀 이제 공부한다고 좀 하지. 나머지는 국민들은 뭐냐면, 아, 가야사 하면 김수로왕 나오지, 허황후 나오지, 뭐 대가야, 금강가야 나오지.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야가 임나라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학에서 주장한다는 것을 몰라요.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조금 멘트가 어긋나지만도 앞에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우리 촬영 감독님이 얼마 전에 사람을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하더래요. 그러면서 엄청 당했다 합니다. 이 방송을 찍는 감독님이 당해가지고 왜 그 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우리나라 그 감독님의 친구가 돼요. 가야가 임나라는 거 모릅니다. 학자들만 아는 색이고 우리 국민들은 돼요. 가야면 가야를 알고 있지. 가야가 임나라는 바탕하에 지금 가야사가 연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99%가 모르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론 플레이 몇 번은 다 넘어가고요. 알면 절대로 안 할 건데 모르니까 돼요. 그쪽 지역에 자치장대자 단체장들이 나서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해가지고 관광사업을 불러일으키라고. 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. 보면 우리가 역사를 아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나라를 가야사를 시키면 팔아먹는 겁니다. 팔아먹는 거. 누구한테? 일본에.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3부에 좀 쉽게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게끔 제가 그거 준비를 했습니다. 앞에 옆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신공항우가 등장하죠. 여러분들 보시는 저 신공항우가 369 기억을 했죠. 369에 뭐냐 369년에 우리나라 이게 한반도 남쪽을 쳐들어와가지고 뭘 했다?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식민으로 삼았다. 그 통치기구는 어디에? 가야에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속국으로 만들었다.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이 이 주인공이 신공항우입니다. 신공항우. 이런 식으로 돼요. 그 역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임나 일본부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 임나 일본부가 형성된 내용 자체가 이제 고사기라든지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일본서기. 이 내용도 제가 1편, 2편에 자세히 소개했습니다.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. 이 내용을 보시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압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우리나라 학자들의 특성은 잘 보시죠. 이게 사대주의도 아니고 보면 완전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기준 저번에 팬년체 기전체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 역사책은 삼국사기를 인정하면서 삼국유사를 인정 안 하는 기류가 많습니다. 왜? 삼국사기는 아시죠? 기전체고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, 뭐 팬년체나 기사본말체이기 때문에 기전체만 사마천이가 사기 쓴 형식의 그 형식만이 진짜 역사서고 나머지는 가짜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삼국유사를 떨어뜨렸죠. 그러면서도 삼국사기를 또 하면서 이용하면서도 돼요.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합니다. 우리나라 사학자들이.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하는 놈들이 누구냐면 조선총독부의 학자였어요. 그 놈들하고 똑같이 어떻습니까? 지금 여러분들 시민 강좌 들어가 보면 삼국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 금국사 가야사를 부정하는 인간들 나옵니다. 그 조선총독부 시키면 앞잡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시민 강좌를 할 거라고 전국을 재작년에 계속 했습니다. 이렇게 나가는데 자 그러면서도 그 사양반들이 뭘 이용하느냐 여러분들 보시죠.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서기 고사기 나오죠.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일본서기입니다. 일본서기도 뭐냐면 이건 기전체가 아니에요. 편년체래가지고 그냥 연대기 수준으로 쫙 적으면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책은 정사가 안 돼요. 정사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정사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정사인 것처럼 논문에 인용을 합니다. 이게 어때요?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이게 국민들이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요. 똑같은 기준을 가지려면 그러면 일본 서기도 뭐냐 부정하라 이거예요. 근데 왜 부정하네? 그러면서 삼국유사는 기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서가 정사가 아니라고 이런 욕을 안 해도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국민들 우롱하는데 보면요.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야사가 후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? 부정을 못하는 이유가 전부 다 대부분 가야사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일본 서기를 기준으로 가야사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석박사가 나왔고 교수가 나왔고 연구원들이 다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냐?
이 임나 일본부를 임나는 가야라는 금식을 부정하면 어때요? 그동안의 모든 가야사는 다 깨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때요? 영원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올가미에 갇혀있는 게 스스로가.